이 영상은 무브스피드에서 소정의 원고료와 이벤트를 위한 제품을 제공받아서 제작된 영상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리게 될 거고요. 참고로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영상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SSD와 USB 메모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이벤트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무브스피드의 PCI 익스프레스 4.0 NVMe M.2 SSD와 USB 메모리입니다. 일단은 제품의 패키징부터 살펴보면 SSD는 검은색의 박스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무브스피드가 꽤 여러 면에 적혀 있는 모습인데요. 뒷면에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안쪽에 SSD를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모델명이 무려 흑표범이네요. 모델명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글로벌 판매를 염두에 둔 제품 같은데 검색하기가 조금 어려울 듯한데 어쨌든 박스를 열어보면 SSD 본품과 설명서, 그리고 SSD를 장착할 때 사용하는 나사까지 들어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이면서도 있을 건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방열판까지 보내줬는데 굉장히 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리고 나사도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SSD를 하나 사면 나사가 무려 4개가 옵니다. 아무튼 USB 메모리도 조금 살펴보면 박스가 생각보다 큼직한데 앞면에는 1000MB/s라고 속도를 강조해놓은 모습이고요. 뒷면에는 한국어는 없지만 여러 나라 언어로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제품명은 V프로이고 그리고 생산이 2023년 7월이니까 최근에 생산된 제품 같죠. 상자 안에는 USB 본품과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어쨌든 본품을 좀 살펴보면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열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고 USB A 타입과 USB C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젖혀지는 방식인데 이쪽에 있는 자석으로 고정이 되는 방식이고 추가로 가죽으로 된 케이스도 기본으로 증정을 해줬는데 케이스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제품의 패키징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알리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부터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SSD인데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 이벤트 코드를 적용했을 때 1TB 기준 42.96달러, 2TB는 68.19달러, 4TB는 카드 할인까지 더해서 153.51달러인데요. 환율을 1달러당 1,350원씩 잡아도 1TB는 58,000원, 2TB는 92,100원, 4TB는 207,2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TB 제품의 경우에는 1TB당 46,000원 정도라서 엄청나게 저렴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 속도가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급의 SSD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스펙 시트를 보시면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읽기 쓰기 속도는 비슷하고 D램이 없다는 것과 보증 기간이 3년이라는 것만 제외를 하면 가격적으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저처럼 모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USB 메모리의 가격도 살펴보면 128GB는 22.92달러, 256GB는 24.34달러, 512GB는 35.84달러, 1TB는 46.43달러로 1달러당 1,350원 기준으로 31,000원, 32,900원, 48,400원, 62,700원이고 용량당 가격의 경우에는 용량이 커질수록 저렴해지고 128GB는 256GB와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256GB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B 메모리의 경우에도 읽기 쓰기 속도 1MB/s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성능을 살펴보면서 스펙 시트에 적혀 있는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SSD인데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서 살펴본 제품의 속도는 읽기 속도의 경우에는 살짝 모자라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쓰기 속도의 경우에는 스펙 시트에 기재되어 있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 랜덤 읽기 쓰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벤치마크 결과도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게임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Mark 스토리지 벤치마크인데요. 전체적인 스코어는 4146점으로 P41은 보통 4000점대 중반이고 990 프로가 4000점대 후반의 스코어가 나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준수한 성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ATTO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최대 속도가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보다는 소폭 낮게 나왔는데 읽기 쓰기 속도 모두 불렁임 없이 깔끔하게 나온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더티 테스트를 해보면서 쓰기 작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이 테스트는 SSD의 총 용량만큼 채워 넣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캐싱 버퍼의 크기와 이 제품의 대용량 쓰기 관련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략 11%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대 구간까지가 캐싱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전체 용량 기준으로 11.1%를 기록한 이후부터 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대략 105GB 정도의 캐시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캐싱 구간이 끝나면 대략 2000대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25% 구간에서 18% 구간까지 속도가 잠시 내려가는데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이 제품의 특성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2000대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티 테스트의 결과를 봤을 때 캐시 용량이 대략 100GB니까 100GB 이상을 한 번에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TLC 기반의 DRAM-less 제품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일들도 옮겨봤는데요. 21GB의 단일 파일과 14.5GB의 8374개의 복수 파일을 SSD에 복사해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열의 경우에는 온도 센서 기준으로 방열판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도 최고 온도 57도를 기록하면서 굳이 방열판을 구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온도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열화상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레이저 온도계로 측정을 해봤는데 최고 온도 58도로 나온 걸 보면 이런 저렴한 제품들은 온도 센서를 실제로 넣지 않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온도 센서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맥시오의 MAP1602A이고 랜드플래시의 경우에는 YMTC의 232단 TLC 제품이네요. USB 메모리의 테스트 결과는 읽기 속도는 표기되어 있는 속도와 일치했지만 쓰기 속도의 경우에는 스펙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대조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128GB 제품이라서 쓰기 속도가 떨어진다는 답변을 받았고 1TB 모델의 성능 자료를 받아보니까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구매를 생각하신 분들은 가격도 그렇고 여러모로 128GB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ATTO 벤치마크의 경우에도 읽기 쓰기 속도 모두 굉장히 균일하게 잘 나온 모습이고 똑같이 파일 복사도 해봤는데 USB 메모리의 속도 치고는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USB 메모리의 경우에는 USB 3.2 Gen2에서 사용했을 때 최고 속도를 보장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추가로 낸드의 메모리 타입이나 제조사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실리콘 모션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브스피드의 SSD와 USB 메모리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건너들은 바로는 중국산 컨트롤러와 중국산 낸드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생각보다 성능이 좋기도 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 공식 스토어도 있고 AS도 3년 동안 해준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사용할 SSD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따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